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방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잘생겨서 후원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3번째 경기가 어떻게 되죠? 저 잠깐 넘겨주시고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렛츠고! 감사합니다. 조회자님 감사합니다. 뭐예요 이거 지금? 아 글쎄요. 머리를 자르고 와서 그런가? 아니! 도네이션의 이유가 개인적으로는 별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룹 B의 첫 번째 경기 준과 네. 미투 선수인데요. 바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준과 미투 아쿠마와 메나트의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메나트를 출연해서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굉장히 놀랍네요. 그룹 A 선수가 A 선수가 분발해줬기 때문에 네. 다루기 어려운 캐릭터인 메나트가 곧 등장을 합니다. 파이터 아이디, 파이터 아이디에는 미카가 들어가 있는데 메나트 어, 큰 옷 타이밍이
같진 않아요. 선수도 치고 왔습니다. 그렇죠. 아, 또 이 상황. 라운드 2. 이게 저도 좀 오래 유지됐던 경기인데요. 네. 상대가 중발 같은 걸 퍼지면 뭔가 내가 죽이거나 또는 상대를 했다가 또는 다른 후퇴를 했다가 왜냐면 네. 이카그가 지금 버튼 오른쪽 손이 되게 바빠요. 엄청 바쁜 편인데 네네. 그건 반대로 뭐냐 총이 엄청나게 발생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프레임 트랩에도 계속 프레임 트랩 같은 것도 계속 허용을 하게 되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 선수가 상당히 공격적인 부분이 오히려 악재로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음 경기는 스냅펀치 선수와 훅세드 선수입니다. 아, 스파워쉘님 감사합니다. 아, 빨리 봅시다. 선빵 아니죠? 아, 예. 아니야. 제가 좀 많이 말렸는데 네. 아, 그러네요. 오늘 차 네, 해변의 콩우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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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트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경기 그룹 B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스냅펀치와 훅세드 선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장기F와 카게. 이 경기는 카게가 많이 힘들 수도 있고 네. 왜냐면 이제 리치는 상당히 좀 불리하기 때문에 리치상으로 불리하다. 네. 대신에 화력은 나오기 때문에 아 잠깐만요. 오늘도 헬멧을 벗었나요? 후세드 선수. 자, 화를 내고 있고 V스킬 춥니다. 스냅펀치 선수는 지금 컵불리 앞으로 가진 않고 있는데 견제가 상당히 좋아요. 다른 거보다 트리거랑 네. V스킬 선택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위퍼리치 해주는 건 상당히 좋죠. 오, 잡기 리셋이죠. 자, 시베리안 한번 탔고 이거 근데 훅세드 선수는 방금 통하긴 했는데 네. 제 생각에는 그 리버설 시베리안 익스프레스는 줄여야 돼요. 너무 많이 써요. 저게 좀 거리가 있을 때 훈련을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 있죠. 헤드벗. 다른 거는 진짜 좋거든요. 대신에 리버설 그 시베리안 익스프레스랑 네. 그 필드에서 스크랩 파일 드라이브 안 쓰는 거는 진짜로 그거는 진짜 줄여야 됩니다. 스크랩 파일 드라이브는 늘려야 되고요. 예. 네. 아 이거 속타가 좀 들어가기에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자. 두 선수 다 게이지는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대쉬 스크류 파일, 아니 대쉬 시레리어트요? 방금 사실은 대쉬의 두 손, 아 이거 완전히 아 근데 이 콤보를 아, 글쎄요 그렇게까지 세게 때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스크류 파일 드라이브 하나만 잡으면 되는데 그쵸 이렇게 해도 마무리가 네, 되는데 방금도 사실은 강스크류였으면 마무리가 됐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꼭 점프를 뛰지 않았겠거든요. 그러니까 훅세드 예. 선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필드에서 스크랩 파일 드라이브 안 쓰는 거랑 네. 리버설 시베리안 익스프레스 안 쓰면은 제가 봤을 때 승률이 올라갑니다. 자 일단 리버설로 EX스킬 대쉬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모니터를 끄면 안 돼요 대신에. 어 근데 시베리안 통했습니다. 네.
자, EX 스크롤 한 번만 잡고 끝나거든요, 이거. 어? 점프 공격이 통합니다. 이게 카게 입장에서 굉장히 네. 답답한 부분이 그 열심히 때려도 스크롤 파일 드라이브 한두 번 잡히면은 HP가 50% 이상 까이거든요? 뭐 체력이 높은 캐릭터는 아니니까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아마도 카게 입장에서는 좀 더 완벽한 경기를 좀 수행할 수밖에 없네요. 네. 아 근데 지금 많이 읽히고 있어요 스냅펀치 선수가. 이런 거 한 번 더 잡아야 돼요. 아 약속 잘 내밀었고. 방금 잡았으면 잡혔거든요. 아, 또 보이긴 하지만 자 스냅펀치 선수의 압박입니다. 썩. 아. 잡으러 또 들어갔죠. 우와. 마이너스 2. 승용권이 좀 EX 승용권이라도 썼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지금 승용이 안 나오는 게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면에 후세 선수는 너무 쉽게 대공을 쳐주고 있어요. 대공 또 안 나오고 아 이러면 이기기가 힘들죠. 사실 후세 선수는 좀 짬물 플레이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스냅펀치 선수가 좀 뚫고 나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세게 때리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되는데 네네. 아 대공이 자 우선 압박 그리고 다시 풀어줍니다. 이거죠. 승용권을 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일방적인데요. 지금 뭔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단합니다. 안장강서는 뭐였을까요? 안장강서는 저게 판정이 좀 이상해가지고 네. 그렇게 맞는 경우들이 있는데 똑같은 압박을 계속 사용해서 스냅펀치 선수가 오 판단 좋아요. 바다니 뛰기들로 일단 뚫어내고 잡기 너무 많이 잡히네요. 또 똑같은 또 잡으려고 했나요? 승용권 지금 후세 선수 게이지가 없어서 조금 네. 더 천천히 들어가줘야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와 위퍼니쉬 잡기 시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리버서를 썼다면 또 잡혔겠죠. 트릭 아시죠? 마무리입니다. 방금 강말 맞췄을 때 트리거를 펼 수 있었다면 네.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나올 수 있지만 이번에는 스냅펀치 선수의 좀 공격적인 운영이 잘 통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타겟 콤보 이후에 이제 V스킬을 영원히 사용해주고 있어서 이게 일단은 계속 통하고는 있는데 강손 내밀다가 펀치 당할 수도 있거든요 어느 순간.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통해요. 그럼 계속 쏴야죠. 약간 그 카게가 유사 연잡이 되는 캐릭터라서 네네. 앞잡기 당하고 살짝 걸어가지고 또 앞잡기가 되거든요. 그런 상황은 충분히 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네? 앞잡기 이후에도 앞강선이 깔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아 이거는 콤보가 좀 아쉽네요. 자 앞뒤에 들어갑니다. 썩 레리어트. 아 노렸어요. 안 잡힌다. 반항 약손으로 끊어주고 있고요. 오 위퍼니쉬 방금 아쉽죠. 강발 네. 나갔으면은 V스킬까지 들어갔고 자, 지금 근데 장기폭 구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안 들어가면 되거든요. 네 약손만 내밀면은 사실은 방금은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빨려 들어와서 매치 포인트입니다. 예, 스냅펀치 선수가 이제 앞뒤로 걸으면서 거리 조절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게이지 상황 자체는 후센 선수가 좋습니다. 자 다시 대쉬해서 아무것도 안 하죠. 안 잡아도 되고
아, 좀 아쉬워요. 좀 세게 때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런 기회들이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기애프가 와, 이 실전에서 거의 안 나오는 장면. 아, 미퍼니쉬 너무 깔끔하게. 자, 이러면은 기회가 왔죠. 아니, 상당했습니다. 안장어선 대공이요? 장기F가? 잡기 마무리네요. 코스에즈 선수의 승리, 세트스코 2대1입니다. 아, 근데 진짜 진짜로 한끗 차이여서 좀 아쉽겠네요. 여러모로 스냅퍼치 선수가 운영을 잘해주긴 했는데, 네, 후세즈 선수가 마지막에 잘 참았다 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경기 후세즈 선수와 준 선수입니다. 후세드와 준, 미카 선수가 아래로 내려와 주시면 좋겠고요. 네, 좋습니다. 바로 가주시면 됩니다. 후세드의 장기F 그리고 준의 아쿠마입니다. 이것도 장기 F가 못할 매치업은 아니죠. 체력 차이도 있고 이제 EX 스크류 같은 거에 잡히게 되면은 이후에 이지선다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죠. 후세드와 준 선수의 경기. 네, 그룹 B의 세 번째 경기입니다. 자, 일단 처음 시작은 대쉬 스크류. 아, 근데 저런 거 시도를 해야 돼요. 후세 선수는 오히려 저런 게 없어서 나중에 기본기 싸움만으로 가다가 게임을 좀 안 좋게 운영되는 경향이 많아서 네, 저런 걸어야 돼요. 이게 된다니까요. 와, 압도적입니다. 네, 콤보가 약간 아쉽지만 어려운 콤보 쓸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콤보 쓸 생각하지 말고 저 어렵거든요. 왜냐면 네, 헤드봇이 판정이 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아래서 때려야 되죠. 뭐, 캐릭터 크기에 따라서 또 네, 어려워지기 때문에. 안장강손 다음에 왜 콤보가? 신기한 장면을 봤습니다. 장기F는요, 리버설 예, 때 원래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게 맞아요. 근데 방금도 게임이 어디서 넘어갔냐면 네, 넘어지고 나서 강발 내밀다가 점프 공격부터 맞고 게임이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장기F 같은 경우에는 인내심을 많이 가져야 되니까 사실은 리버설 때 뭘 하고 싶다라는 생각 자체를 많이 버려야 됩니다. 자, 일단은 V스킬로 공격 받아내고 있고요. 무서운데요. 준 선수가 라운드 가져가가지고 좀 침착해진 것 같기는 한데 데미지가 너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자, 두 선수 다 트리거 거의 다 찼습니다. 트리거. 아, 당하네요. 방금 점프 강선 완전히 어치고 네, 올라가면서 눌렀거든요. 너무 뻔뻔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거는 오히려 뻔뻔해서 통했다. 네, 왜냐면 저런 식으로 스눅살 쓰는 아쿠마는 아무도 없거든요. 저는 전 세계 준 선수가 제자리 점프 강선 위로 올라가면서 누르고 스눅살 쓰는 세계 최초의 아쿠마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백기습으로는 좀 나오는데 저렇게 대놓고 점프 강선에서는 안 쓰죠? 저건 없었어요. 저거는 스트리트 파이터 역사상 처음이에요. 좀 말도 안 되는 지금 입이 쩍 벌어지는 그런 셋업이거든요. 네, 일단 스턴까지 준 선수가 좀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리셋, 잡기. 야, 완전히 손이 풀렸는데요, 준 선수. 저 위퍼니쉬까지. 하지만 장기퍼한테 메리어트가 있죠. 스트리트 파이터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가 있다면은 네, 저는 준 선수한테 줘야 된다고. 그 장면 딱 네, 역사상 최초의 스트롱살 셋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 시베리안 안 되죠?
자, EX 승용권까지 아낌없이 써주고. 야. 대단합니다. 마무리. 일단 이것도 후센 선수가 지금 네. 혹시라도 나중에 생각을 내가 이 매치업을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까 계속적으로 강조 드렸던 리버설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택지가 정말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뭘 해요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시베리안 때문에 이번에도 좀 많이 말렸고. 그러니까 뭘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건 가불입니다. 네. 예, 뭘 하면은 하는 대로 뭐라고 하고 뭘 안 하면 또 안 하는 대로 뭐라고 하는데 솔직히 장기 F는요. 네. 제가 상대해본 장기 F들은 어렵다라고 느낀 게 뭘 안 하는 장기 F들이 제일 어렵다라고 느껴져요. 아무것도 안 하고 네. 몸으로 미는 게 제일 공포스럽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특히 일어날 때. 예, 내가 때렸는데 일어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고 있는 장기 F들이 상당히 좀 압박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를 계속적으로 하다가 당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네.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무적기가 있는 캐릭터라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선택지를 선택하기 어려운데 무적기가 없는 캐릭터를 하면서도 약간 뭔가를 계속 시도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훗세드 선수가 나는 이런 무언가를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면 네. 무적기를 갖고 있는 캐릭터로 교체를 하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고민을 해보셨습니다. 아, 세 펀치 선수입니다. 세 펀치 선수 카게메나 2는 모르겠네요. 카게가 원래 힘들어야 돼요 이 매치업은. 중거리에서 카게 견제보다 메나트 견제가 훨씬 유효하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각자의 캐릭터의 상대를 압박하는 마무리예요. 와 이거를 얻어버렸네요. 딴 거보다 트리거가 네. 트리거를 바꿔서 왔는데 이거는 되게 좋은 전략이에요.
스냅퍼트 선수가 굉장히 좀 잘 노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타이밍이 좋아 보였죠. 네, 트리거가 이렇게 크죠. 점프 강발이 거의 확정적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베나트가 그렇고 우월한 리치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라운드 네. 1 그 부위의 몸이 전부가 아니죠. 사실 구슬이 나고 구슬이 달려있어요. 구슬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슬 때는 대놓고 완전한 것 같은 걸 쏘고 확정적으로 만들어줄 경우가 많죠. 그래야지 좀 게임이 풀리지. 안 들어가고 지금 원거리에서 카게가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나오죠. 카게도 그렇게 하나 선택했다. 이 카드도 일단 끝내겠다라는 건데요. 근데 일단은 좋은 게 스냅퍼트 카게가 지금 상황 대단한 그 뭔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 커줘야 돼요. 이거는 우리도 따라줍니다. 아쉽고요. 빠른 잡기에 당해버리고 트리거를 못 킨다면 강선 미카 선수의 승리 그래서 스코어 2대0 좀 어려웠습니다. 네. 아무래도 카게 입장에서는 덮어놓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미카 선수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리치로 이제 상대방을 계속 압박하다 보니까 스냅퍼트 선수가 뚫을 만한 그런 공격이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스냅퍼트 선수와 준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타 선수 아주 너무 빨라요. 여기까지 오니까 선수들이 바로... 너무 진짜 협조가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네. 아니 바로 준비가 됐네요. 방금 전에 스냅퍼트 선수의 경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좀 좋았다고 봐요. 예. 대신에 어찌 됐건 간에 뭐 트리거 V 스킬 조합으로 카게는 약간 다른 분위기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래 골랐던 투원으로 왔으면 네. 그냥 덮어놓고 꾸엉 하면서 들어가 볼 수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안 나와서 그게 좀 아쉽네요. 돌아왔나요? 준과 스냅펀치인데 네. 일단 화력은 서로 비슷하다고 보고 필드전이 좀 많이 밀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하는가가 스냅펀치 선수의 과제인 것 같아요. 화력은 진짜 그 캐릭터 잘 나오거든요. 아 대고 대신에 준 선수 상당히 공격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스냅펀치 선수가 좀 받아 넘기는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대공이 너무 깔끔한데요? 이
이거 좀 이 다음에 건져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안 쓴 것 같습니다. 빠른 잡기는 아니었고 지금 준 선수가 잡기 타이밍이 약간 어긋났고. 어? 왔어요. EX 효과는 조금 그래요. 이 다음에 프레임이 애매하거든요. 그때 잡았어요.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어요. V 스킬 그 트리거 끝나기 전에. 야 잡혀. 한 번 더 한 번 더 덮어놓고 그냥 들어가면. 아니 끝났어요. 이러면은 준 선수한테 기회가 갈 수도 있거든요. 아 이게 앞뒤 앞뒤 하면서 조금씩 생각 잘해야 됩니다. 이거 좀 시에 있으면 끝나요. 자 상당히 아쉬운 장면이 뭐냐면 트리거 끝나기 전에 어찌 될 건가를 한번 그냥 써서 네. 아까 아 이게 좀 구석까지만 안 갔으면 되는데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쫄아서 게임을 해가지고 생각 판단을 빨리 했었어야죠. 예. 자 자리 바뀌었습니다. 이거 운이 좀 따라주는데요. 슬펀치 그리고 저걸 생각을 해야 돼요. 카게 V스킬로 지금 장풍 뛰어넘을 수도 있거든요. 네 타이밍 맞추면 자 이거 확정 있죠. 아 그런데 거리가 트리거 켜줘야 됩니다. 자리 바꿉니다. 서로 트리거 켜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 슬펀치 선수 지금까지 운영 괜찮았어요. 베이지 소모하면서 트리거 키는 거는 어? 약간 비추긴 하지만 아 잡 이거 트리거 야, 쓰고 이거 킬났어. 파동 승용 CA가 안 찼어요. 안 찼고 CA 찼으면 마무리거든요. 야 정말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로 승부가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와 이거는 슬펀치 선수가 거의 가져갈 수 있었던 상황인데 너무 아쉽죠. 예, 많이 아쉽네요. 참 여러모로 좀 아쉬운 장면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 마지막 그 한두 번의 선택이거든요. 펀치 선수가 지금 강공격 계속 견제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점프 타이밍 너무 좋았고 승용권을 왜 안 썼죠? 승용이 안 나가나 봐요. 지금 나갔다 안 나갔다 하는 것 같은데 자, 아 또 승용권이 안 나오죠. 하계 안자강선도 대공으로 꽤 괜찮습니다. 네 머리 위 대공에 거의 특화돼 있죠. 거리 뭐 자리를 어떻게든 바꿔줘야 되는데 슬펀치 선수 입장에서는 자 이거 트리거 키고 준용 이번에도 베이지는 안 보였고요. 아우 자리가 바뀌었는데 EX 승용권 한번 생각 안 해보나요? 어? 이거 아까랑 같은 장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덮어놓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건 어쩔 수 없죠. EX 승용권이라도 시도를 하죠. 아우 바로 했네요. 예 발로 밀면서 준 선수가 승리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아 이게 스테퍼치 선수가 라운드를 가져갔어야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였는데 좀 아쉽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방금 준 선수 C 날렸지만 상대 게이지 하나 뽑고 네 승리 가져오고 그쵸 이득 봤죠. 엄청나게 이득 봤죠 사실은. 자 스테퍼치 선수가 게이지를 좀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입니다. 승용권 이러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네요. 준 선수 그냥 밀어버렸어요. 불도저처럼. 딴 거보다 좀 그 첫 번째 세트 상황이 좀 아쉬운데요. 네. 아 그리고 두 번째 세트 아쉬운 점에 EX 승용권으로 CA를 일단 회피를 했으면 그 다음에 좀 승리를 가져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참 안 나왔습니다. 상황 자체가. 네네. 그리고 이제 준 선수가 대응을 잘했고 굉장히 좀 게임이 애매하게 진행이 돼서 네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룹 B의 마지막 경기 미카 선수, 후세 선수니까 준 선수가 아래로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 선수가 아래로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듣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빨라요. 다들 아셔가지고.
미카와 후센 선수에게 미카 선수 맨 앞인데요. 눈에 보이는데 게임이 네. 상당히 장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맨 앞에서 당선날 거고 당선이랑 할 게 크게 없는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중손 중손도 괜찮죠. 서서 네. 중손 그러다가 상대가 뛰면은 스물스루 안전하게 지금 보면은 미카 선수가 스물 맞죠. 예정이 있었는데 할 때마다 이제 공격이나 반공격이냐 강강 이거 이대로 게임 끝나거든요. 레드스 이거 풍부 너무 맘노코트였는데요. 안돼요. 아 이거리 좀 당겨서 할만해요. 이거리 좀 할만해요. 진짜로 할만해요. 이렇게 아 이거는 너무 나왔습니다. 아니야 이거리 좀 할만해요. 뭐가 네. 무슨 자신감이죠? 어, 진짜 이거리 좀 할만해요. 당겨서 이러면 괜찮아요. 네. 이거리를 이거리에서 유지하면 힘들어요. 이제 힘들었지. 예. 체력이 적극적인데 되나요? 장개풀도 기회가 한 번은 올 거예요. 정말 한 번은 정말 와요. 아니? 이거 온 거 같은데. 아 왔다가 갔어요. 이건 아닌데 왜냐면 방금 뒤집게 모았다가 다음 세일 탭이 너무 좋아서 저거 맞추고 트리거 본인의 심장에도 지금 돌아버리겠다. 아 심장은 네. 이제 기술을 통해서 표현을 했군요. 그렇죠. 지금 진짜 돌아버리겠다.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KF한테 게스트 시나리오를 통합. 네, 게스트 시나리오. 게스트 할 만하죠? 어? 나가려다가 걸렸죠. 점프야 오히려 다시 나쁘지 않은데. 돼요. 상대 게이지 쓴다고 생각하고 그냥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왜죠? 대시 스피드 할 만하거든요 지금 이제. 네. 저번 라운드 같은 아니 죽이고 기다립니다. 아니 트리거를 우리가 안 켰으면 저는 죽어도 맞은 거 아니고 약속 빕니다가 시우만 안 맞으면 돼요. 와 메리어트 루세드 여기에서 세트 하나 가져오면서 세트 스코어 1-1을 만들고 있는 루세드는 스카 선수의 거리 조절이 지금 그렇게 정교하지도 않고 굉장히 훌륭한 거리 조석의 무도도 좋았고 네. 그 이후에 저 정도 거리 유지해주면 진짜 경기에 강한 힘 닿는 거리를 진짜 외나트 성공을 하네요. 거리가 20분 되는데 가고 있습니다.
약간 장기협과 불리한 매치였기 때문에 좀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